안녕하세요. 딸새덤빠TV.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드론 제법 날릴 줄 아는 딸셋 아빠입니다. 여수에 가면 꼭 반드시 찾아가는 필수 여행지로 유명하죠. 여수 해상 케이블카와 돌산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휴가철 중에서도 완전 성수기라서 사람이 정말 엄청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좀 한산할 줄 알았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지요. 해지는 노을을 감상할 기대로 오후에 갔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많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케이블카와 일반 케이블카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가족은 용맹한 편은 아니라서 겸손하게 일반 케이블카로 케이블카는 생각보다 속도감이 있었고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조금 흔들리면 어찌나 무섭던지 양쪽에 있는 둘째 언니와 아빠 손을 꼭 잡고도 눈을 제대로 못 뜨겠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무서운 것을 왜 타느냐 말이죠. 그래도 영상을 보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푸른 바다와 웅장한 거북선대교, 아름다운 해상공원, 여수 돌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기분이 절로 좋아진답니다. 구독해 좀, 구독해 좀. 아니, 여기 이제 이순신 장군 그거 상징하기 위해서 거북선 유명,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타고 갔잖아. 그래서 여기는 아직 10시쯤 진짜 무서울 됐잖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 탈수 있어? 눈 감고 있을게. 500m 돌산 교차로에서 여수시청 돌산대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300m 돌산 교차로에서 여수시청 돌산대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3. 차로를 이용하세요.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300m 분기점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20m 대시방향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4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90m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잠깐만, 안 되겠다. 그래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여기 뺏기는 사람 있잖아. 아니, 왜 있어야 돼? 있으면 들었다가 놀리려고. 이때 안 껴? 아니, 끼겠지. 근데 난 잘 딱.
비슷할 것 같아. 회색이 있죠? 가만히 있어. 너 또 어떻게 나가?
일단은 나랑 내려가라고 하지 무슨 말이야? 오빠 두 번은 못 타. 왜? 아, 지하에 혼자 타. 한 번 더 타야 되고 갈 때? 아, 그냥 그것까지만. 그래, 그거는 하지 말자. 뭐 재밌는데. 잖아, 너 혼자 타. 근데 어디까지가? 아, 첫 소리 짜증나. 어느 정도? 최아, 제발 조용히 해. 아, 너무 좋아. 지금 호흡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자. 그냥 가만히 있어. 야,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왔다 해? 그런다니까.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 갑자기 똥 내려줬어. 여기 똥 싸면 안 되는 거 알지? 여기서 차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 뭘 봐? 차는. 차는 어떻게 봐? 난 저거 예상하고자 밑에 봤다. 거의 다 왔어요. 저기 탑 보이지? 안 보여. 아니 거의 다 왔어. 야, 언니는 안 보여. 뒤를 보고 싶지 않아. 그치? 아니 근데 언니 얼굴만 지금 엄마 나 얼굴만은 지금 나 얼굴만은 쟤 지금 몸이 얼었어. 착해 진짜 착해. 언니 언니 재밌어? 응. 엄마 옛날에는 어, 어떻게 탔어? 내가 지안이고 싶다. 나? 그때? 케이블카 타는지 모르고 탄 거지 그치 아빠? 우리 네. 케이블 타는 거 모르고 탔지. 네. 근데 거기를 그 섬을 가려면 케이블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원숭이 섬. 원숭이 섬이거든. 아. 그래가지고는. 아빠, 그럼 원숭이 섬하고 저기서? 혹시 아니지. 그 섬으로 가는 거지. 해리미도, 섬이. 해리미도 같이 갔어. 어? 뱃속에. 진짜? 아, 재밌겠네. 뱃속에. 어, 근데 갑자기 낮아지니까 재밌다. 오, 야, 신혼여행 때 이미 난 생겨있었어, 뭐. 아, 갑자기 재밌어졌는데, 혹시 그렇게? 따로 원숭이였어. 아, 나 눈 감아야겠다. 오, 나 이 느낌 너무 싫어. 재밌는데. 또 있어. 야, 또 있어. 아, 엄마. 어, 그 도착이다. 이거 와, 이거 드롱뚱뚱 하는데. 드롱뚱뚱 하는데. 폭폭폭을 해줘. 지안이 너무 웃겨. 드롱뚱뚱 하면 어, 낮아지니까 재밌는데? 지안아, 폭폭폭폭을 해줘. 어, 사진 못 찍겠다. 그거. 아니야. 그러게. 이러다 이제 한번 찍 배터리 걱정할 필요 없겠다. 당장 꺼낼 수가 없어. 엄마. 왜? 나 방금 괴물 봤는데? 괴물이야. 장산범 봤네, 장산범. 아니, 너무 무서워서 그냥 헛걸음 본 거 아니야? 그래. 아, 진짜 뭘 봤어. 이거 그래, 빈지멍지로 하나, 빈지. 봐봐,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 그래. 장산범이야, 장산범. 하여튼 원숭이 닮아. 아, 폭폭폭폭을 해달라니까, 있잖아. 타이밍이 늦었다. 진짜 있었다니까? 그래, 장산범이야. 딴 거 봤어? 아, 봤어. 아, 좀. 내 땀이냐, 내 땀이냐. 둘 땀이다. 아, 그거 이게 수착이다. 내가 폭폭폭폭 해달라고. 야, 뭐. 어디 나오는 거야?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